자, 이제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제 그 명단 얘기를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자, 또 오늘도 저는 이렇게 뭐 뒤에 막 크로마키 있고 뭐 사진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죠, 여러분들? 이스킹모짱. 킹모짱 피겠습니다. 자, 킹모짱을 한번 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송민규, 이동준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려요. 그쵸?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위주로 해야겠죠? 이거 제가 10분, 20분간 만든 거예요, 제가. 골키퍼는 일부러 제외했습니다. 골키퍼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벤투는 공미 성애자인가요? 그쵸, 공미가 많죠, 이번에. 공미가 많은데 이제 저 중에서 사실 뭐 이동경 정도만 왼쪽 사이드에서 뛸수 있는 것 같은데. 정우영 여기 있잖아, 정우영. 딱 수비형 한 자리에. 사실 오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정말 말도 조심스럽고, 이 선수가 왜 뽑혔나, 뭐 이런 말 하기도 힘들고, 나는 이 선수를 뽑았을 거다, 뭐 이런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일단은 위에서부터 갈까요? 위에서부터. 황의조, 조규성. 사실 이견이 없죠? 황의조는? 황의조는 이견이 없으니까 조규성부터 가보겠습니다. 조규성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벤투가 조규성을 뽑았잖아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 대표에서 객관적으로도 오세훈 선수보다 더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고, 살짝 조금 아래라고 평가받았던 조규성 선수가 됐어요. 그죠? 이거는 뭐, 깜짝 발탁이 맞죠? 사실 깜짝 발탁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자, 조규성이 안 뽑혔어. 그럼 아쉬운 선수가 누구야? 자, 일단 주민규죠? 그죠? 주민규가 아쉬워. 또 누구 있을까요? 누가 아쉬워요? 조규성이 뽑힐 거였으면은 조규성보다 더 기회를 많이 받았던 올림픽 대표에서 오세훈도 아쉬워. 인정?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더 이상 아쉬운 사람 선수 없죠? 그죠? 이동준은 이따 사이드 윙으로 갑시다. 이동준은 이따 사이드 윙으로 가고, 주민규는 황의조랑 겹쳐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규성, 주민규, 오세훈 다 겹쳐. 겹친다는 거는 나는 좀 동의할 수 없고. 자, 결국에는 그러면 이셋 중에 한 명이 뽑혔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예를 들어 벤투 감독은 조규성을 뽑았고, 만약에 뭐 국가대표 감독이 뭐 최용수였다면 오세훈을 뽑았을 수도 있고, 뭐 예전에 허정무였다면 주민규를 뽑았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방구석에서 떠들고 있는 또제 생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채팅을 쳐주고 계시는 형들의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기가 결국 돌아서 결국에는 이 벤투 감독 고유의 권한, 벤투 스타일, 벤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선수가 제일 난것 같다, 좋은 것 같다 라는 선수를 뽑은 거야. 결국 제가 왔을 때는 테크니컬적인 부분 때문에 안 뽑았다, 전술적인 부분 때문에 안 뽑았다, 도 말이 되지만, 결국엔 내 생각에는 주민규, 오세훈보다 조규성이 낫다야. 벤투 감독은, 그죠? 김신욱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뭐 팀도 이렇게 막 애매하고 조금 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신욱 선수는 좀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벤투 감독의 선수 선발 기준이 뭐냐 이거야. 예를 들면 예전에 홍명보 감독은 현재 소속팀에서 잘하고 있는,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1순위다. 물론 박주영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좀 어기긴 했어. 하지만 결과로 보여줬죠. 예를 들어 저는 오세훈, 조규성, 주민규가 있으면 현재 그 주민규 선수가 K리그 1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하위권 팀에서, 제주에서. 그렇다면은 주민규 선수도 한 번은 뽑아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시청자 수가 한뭐 200명, 300명 되는데, 분명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맞춰보는 시간. 예를 들어 뭐 제가 주민규 얘기를 했는데, 뭐 약간 합리적으로
아닌 것 같다. 이래 이래 해서 나는 뭐 조규성이 난 것 같다. 오세훈이 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송민규 선수가 있잖아요. 송민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송민규도 나도 처음 송민규를 봤을까, 그러니까 송민규를 지금까지 봤을 때, 아, 이 선수는 차라리 윙보다 원톱이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있어. 지금도 나는. 물론 안 뛰어봤고, 뛰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절대 모르겠지만, 나는 차라리 송민규 선수가 윙보다는 포워드가 나은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면 나는 송민규 선수가 가진 장점이 윙에서 빛을 발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렇게 뭐 지난 시즌 이번 시즌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송민규 선수가 빨라서 돌파 뭐 안쪽으로 쳐서 슈팅 이런 게 막 엄청 번뜩이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박스 안에서 박스 근처에서 좀 뭔가 번뜩이고 딱 그 순간적인 움직임 그리고 힘이 좋으니까 일단 가진 힘이 너무 좋으니까 공도 잘 지켜주고 그래서 나는 송민규 선수가 개인적으로 차라리 원톱이 어떨까? 앞으로 뭐 이건 모르겠어요. 뭐 전북에서든 국가대표에서든 뭐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강상우 이기재 선수가 그랬듯이 K리그 1에서 조금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준다? K리그 1에서 조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다? 남들보다? 압도적이란 표현이라기보단 살짝 밑에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살짝 반단계 위의 수준을 보여준다? K리그 1에서? 그러면은 두 가지 갈릴 길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든지 대표팀에 승선하든지 지금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가 K리그에서 증명한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나상우 마찬가지, 송민규 마찬가지, 누구야 이재성 마찬가지, 권창훈 마찬가지 다 K리그에서 증명하고 유럽으로 간 선수들이 있잖아. 요번에 뽑힌 선수들 중에서는 누가 있어? 강상우, 이기재, 송민규 선수가 K리그 1에서 약간 반단계 위에서 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뽑힌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약간 기준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1순위가 주민규가 맞아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하는데 제가 이제 주민규 선수 얘기를 하려고 이게 좀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민규를 보면 당연하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결국 돌면 K리그에서 증명을 했든 득점 1위를 하고 있든 벤투 내가 생각하기에 난 조규성을 쓰겠어야 솔직히 벤투 감독의 뭔가 확실한 축구 전술 그것까지는 전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축구를 하고 싶어서 난 꼭 조규성이 필요하다. 뭐지? 사이드 크로스에서 헤딩인가? 등지고 연계인가? 내가 봤을 땐 주민규가 등지고 연계는 K리그 탑인 것 같은데 조규성을 뽑았을 확실한 전술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조규성을 뽑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벤투 감독의 고유의 권한 내가 생각하기에 조규성이 제일 낫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대신에 그건 없다는 거죠. 내가 꼭 이런 축구를 꼭 하고 싶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선수가 조규성이다 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주민규 선수가 뽑혔으면 어떻을까라는 얘기도 하지만 주민규도 결국에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이 보기에 애매하니까 안 뽑힌 거야. 그것도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열 명이 다 주민규가 맞다고 생각했으면 주민규는 뽑혔을 거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주민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 K리그 1에서 반단계 위에 플레이를 펼치고 득점 1위를 하는데 요번에도 안 뽑히는 거는 좀 아쉬운 그거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워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기조 선수는 올림픽 때 폼이 어떻든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폼이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톱은 부정할 수 없는 황의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생각이고요. 원톱은 이쯤에서 하시죠. 자, 이제 사이드 윙을 보겠습니다. 손흥민 건너뛰고요. 아, 손흥민이 부상 이런 말이 많잖아요. 지금 또 손흥민을 굳이 데려와야 되냐. 왜냐면 연태까지 그 벤투 감독의 조금 그런 이력이 있죠. 진짜 어떻게든 손흥민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 손흥민 없으면 거의 축구 못하냐 이런 소리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합니다. 거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래,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적 내고 잘리고 안 잘리고 성적 내고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하지. 쉽게 말해서 손흥민 뭔가 몸 상태 관리보다 당장 내가 더 중요한 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감독이었으면 손흥민을 정말 그냥 편하게 쉬게 해줄 수도 있어. 꼭 이번만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현재 K리그에서 더 마땅한 자원들을 시험해보는 감독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그럼 이번에 좀 쉬게 해주고 지금 K리그에서 보니까 잘하는 뭐 이영재라든지 뭐 중앙 미드필더지만 진짜 K리그에서 지금 약간 반단계 위에서 찾는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창민 선수도 진짜 잘하고 이영재 또 누구 있죠? 갑자기 또 이렇게 하려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선수들을 막 돌아가면서 시험해볼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벤투 감독도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더 해보고 싶으니까 맞아 이동준이 그러고 보니까 안 뽑혔네. 자 사이드윙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쉬운 선수가 누구 있습니까? 이동준. 엄원상 선수는 지금 아마 경기 못 나오고 있을 거니까 엄원상 선수도 제외하고 이동준밖에 없죠? 그죠? 지금 현재? 아 정우영. 그래 정우영.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10명이 아니라고 하는 선수는 안 뽑힐 수 있어요. 왜? 벤투 고유의 감독 권한. 내 생각에는 정우영보다 황희찬, 송민규, 나상호가 나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은 건데 정우영 선수도 결국에는 올림픽 대표도 탈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조금 더 쉽게 가는 거야. 김학범 감독이 엄원상, 송민규, 이동준, 정우영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이 선수들을 뽑고 정우영 선수를 안 뽑았잖아. 그러면 충분히 다른 감독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보는 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거기서 거기니까. 문선민. 문선민. 그쵸. 문선민 선수도. 근데 문선민 선수는 또 군대 전역하고 또 전북 온 지 얼마 안 되고 어수선하고 결국엔 뭐다? 벤투가 선택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의견을 맞춰봐야 되잖아. 그죠? 벤투 감독이 선택한 건 선택한 거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벤투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랑 약간 암암리에 딜을 했나? 왜냐면 지금 K리그가 엄청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전북이랑 울산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누가 우승하냐 마냐. 근데 만약에 벤투 감독이 이동준, 이동경 원두재를 다 데려가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게 뭐 꼭 뒤에서 얘기했다고 나쁜 게 아니라 당장 월드컵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동준이 안 뽑힌 거는 그 이유인가? 왜냐면 이동준은 벤투 감독이 뽑았던 적이 있는 선수잖아. 나는 심지어 이동준 선수가 이번에 안 뽑힌 거 보고 그거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지금 이동준 폼 보셨죠 요즘에? 어제도 이동준 폼 봤죠? 진짜 공격은 공격이고 수비 가담 진짜 미친 듯이 수비 가담하고 막 활동량 미쳤고 그게 선수가 지금 몸이 완전 올라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거의 120%? 어제 울산 게임을 보면서 아 지금 이동준 몸 지금 몸 상태 거의 100%다. 우리가 맨날 선수들 인터뷰 보면 한 70% 올라왔습니다. 80% 올라왔습니다 이러죠. 이동준 거의 100% 이상으로 올라와 보이더라고 어제. 부상도 안 당하고 깔끔하게 경기 마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어떤 그런 딜이 없었겠지만 있었다고 해도 나는 울산 입장은 진짜 이해가. 리그 우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그 우승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대표도 물론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맞춘 거잖아. 이동경은 내주겠다. 근데 이건 사실 오피셜 아니에요. 제 뇌피셜이에요. 안 그러면 이동준 왜 안 뽑혔냐고. 사실 원두재 선수 안 뽑힌 것도 이해 안 가잖아. 진짜 벤투 감독의 황태자였는데.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뭔가 살짝 잔부상이 있고 뭐 뛰다가 나가고 조금 뭔가 그런 폼이라도 안 좋았으면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할 텐데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진짜 어떤 그런 합의가 있었나? 왜냐면 울산 진짜 지금 중요한 상황이니까 3명까지 내주는 건 빡세니까. 왜냐면은 전북 기껏 해봐야 빼준 선수들 몇 명 있어. 전북 거의 없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당장 월드컵이 아니니까. 이게 제가 뭐 홍명보 감독이 힘을 썼다라는 게 아니라 벤투 감독도 어쨌든 그런 거를 염두했을 수도 있어. 이러다가 분명히 나중에 또 뭐 3차예선 4차예선 이럴 때는 이동준 원주제 그냥 또 뽑아갈 수도 있어. 한 팀에서 핵심 선수 3명 뽑는 거 너무 가혹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이건 오피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배려해준 걸 수도 있다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안고 가는 거지. 물론 공식적인 발언에서는 안 하겠지만 그런 말을. 그리고 나상호 선수도 얘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상호 선수가 벤투 감독이 사실 오자마자 부임하자마자 나상호 선수가 거의 눈 감고도 뽑혔잖아.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왜 나상호 선수 눈 감고 나상호부터 뽑고 시작하지 벤투 감독은?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모르겠는데, 그리고 현재 광주 2부리그 그때 맞나? 2부리그였나? 또 그런 선입견도 어쩔 수 없이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렇게 K리그를 보다 보고 나상호 선수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나는 뽑을 것 같아. 나상호 선수를 약간 좀 지금 상황에서 이견 없이 나상호가 왜 그렇게 벤투 감독을 뽑으려고 하고 뽑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저는. 근데 확실한 건 기복이 진짜 심해. 나상호 선수 인정. 그리고 뭔가 그런 실력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날의 뭔가 그런 텐션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타는 선수야. 근데 나상호 선수가 조금 약간 자기가 이제 앞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정신 집중하고 딱 마음 먹었을 때는 나상호 선수가 나는 가진 게 진짜 손흥민, 황희찬 다음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나상호 요새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 있나요? 하는데 그 어저께 골 넣었죠? 골 멋있게 넣었고 한동안 또 주춤했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8골인가 제일 많이 넣었을걸요? 나상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상호도 K리그에서 약간 반단계 위에서 차 기복이 심할 때는 진짜 정말 왜 뽑히나 싶을 정도로 못하긴 하는데 확실히 자기가 마음먹고 공 다루는 거나 돌파나 슈팅이나 그런 거 보면은 클라스는 확실히 있어요. 자, 손흥민, 황희찬 건너뛰겠습니다. 아까 손흥민 얘기는 했고 자, 송민규. 자, 이제 송민규, 솔직히 송민규 선수가 뽑힐 거였으면 이동준, 정우영, 문선민도 크게 이상하지 않았다. 송민규, 이동준, 정우영, 문선민 모두 다 훌륭한 선수다. 이 넷 중에 누가 뽑혔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라는 제 일단 의견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그리고 송민규 선수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송민규 선수가 제일 최근에 처음 뽑혔었잖아요. 이기재, 송민규, 강상우 이렇게 세 명이 뽑혔었잖아요 국가대표에. 그래서 요번에 한번 보고 싶은 것 같아 제대로. 왜냐면 그때 두 경기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잖아요. 송민규도 뭐 그때 골도 넣긴 했는데 약간 뭐 그때도 이제 로테이션 돌리느라고. 그리고 벤투 감독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강상우, 이기재, 송민규는. 그래서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벤투 감독 외에 뭐 또 다른 감독이었으면 송민규 왜 뽑히지? 라는 말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 같아 송민규, 강상우, 이기재. 자, 이제 사이드 윙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성, 황인범, 이동경, 남태희, 권창훈. 공미는 사실 우리나라 공미 보유국입니까? 공미 강대국입니까? 진짜 많네요. 이청용 공미 미치긴 했죠 어제. 진짜 이청용 어제 미쳤죠. 아까 내가 반단계 위에서 찬다고 했잖아. 정말 이청용은 아직까지 스피드가 안 죽으니까 한 단계 위에서 차더라 진짜. 오히려 그 반대 경기에 서울에서 또 기성용도 공미로 나왔거든요. 성룡이 형 포스보다 더 내더라고 이청용이. 시즌 초반에는 기성용이 그런 포스를 더 보여줬잖아. 아 진짜 그냥 한 단계 위에서 차는구나 아직도 나이 저렇게 먹고도. 근데 이청용은 약간 그런 차이를 좀 못 내나 싶었는데 어제 진짜 제대로 냈죠. 야, 이청용은 이청용이다. 그게 공미에서 스피드까지 아직 안 죽으니까 차이가 더 내는 것 같아 현재 기성용보다. 대박이었어요 진짜. 이번 시즌 이청용이 몸이 또 엄청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지. 물론 뭐 성룡이 형은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볼 때 더 빛나는 형이지만. 공미에 아쉬운 선수들을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보다 더 사실 축구를 더 많이 하고 선수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충분히 많으니까 이승기, 윤빛가람, 김보경. 공미는 저 정도면 됐지. 맞아 저 정도면 됐는데 이강인. 아 그래. 자, 여기까지가 이강인이 지금 사실 대표적으로 대외적으로 말이 제일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공미에 이 쓰리 리트리플 미쳤어요 진짜. 인정? 진짜 이 리트리플 미쳤어요. 정말 이 리트리플 미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저기 뽑힌 선수들 몇 명 빼고 내가 감독이라면 난 진짜 늘 것 같아 정말. 여차하면 나는 늘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여기 선수들 살짝 잠깐 제외하고 여차 넙니다 진짜. 이강인 선수는 뭐 벤투 감독이 자기 뭐라 그랬지? 왜 안 뽑았다 했지? 뭐 전술적인 그런 문제다 이강인 선수 발탁하지 않은 이유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반복하지만 결국엔 벤투 감독 생각에
이강인 선수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 문제로 조금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뽑힐 실력이다, 안 뽑힐 실력이다, 이거를 별로 논하고 싶진 않아.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는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강인 선수 지금 무조건 뽑혔어야 되는 실력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천재처럼 공차하는 사람 이강인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왜냐? 지금 현재 일단 소속팀 문제, 월드컵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속팀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얼른 자리 잡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당장 월드컵도 어차피 이번 연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강인 의견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민은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지금 선수 뽑힌 선수들이 결국 벤투 감독 마음에 든 선수들이잖아, 그죠? 박건하 감독, 남길 감독, 박진석 감독, 이렇게 K리그 구단 10명 감독이 있다고 쳤을 때, 그분들이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다고 쳤을 때 10명이면 10명 다 뽑힐 선수가 솔직히 여기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결국 벤투 감독이 선택한 그거고, 그래서 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여차 이 3명 넣었다, 아니면 좀 미리 시험을 해봤을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공미 의견이었습니다. 자, 수미의 아쉬운 선수 지금 원주제 있죠. 자, 또 누구 있습니까? 수미의 아쉬운 선수. 왜 이 선수 안 뽑혔습니까? 지금 제일 대외적으로 말이 많이 나온 선수가 누구죠? 박주호, 김진규, 백승호. 사실 수미는 이렇게 여러분들 말 들어보니까 막 크게 없네요, 크게. 우리나라가 지금 공미가 지금 엄청 많이 뽑았잖아요. 근데 손준호 선수도 수미라고 하니까 뭐 두 명 원 볼란치 세우려고 이렇게 뽑았겠죠. 뭔가 그거잖아, 수미를 적게 두고 공미를 많이 뽑은 거는 확실히 첫 골 넣고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건 보이네요. 왜냐면 골 먹고 잠그면은 큰일 나니까 진짜 공미를 많이 뽑은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서 정우영, 제가 라이브인가? 어떤 영상에서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정우영 선수한테는 죄송하지만 왜 자꾸 뽑히는지 잘 몰랐던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정우영도 거의 눈 감고 뽑혔잖아. 어디 무슨 해외에 그 유럽에 있는 게 아닌데 일본이랑 중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우영도 거의 눈 감고 뽑았잖아, 벤투 감독이. 근데 최근 A매치들을 보면서 정우영이 왜 눈 감고도 뽑히는지 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우영 선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또 특화된 게 뭐냐면, 저렇게 중동처럼 잠그는 팀들한테 이 패스 뿌려주는 게 진짜 좋아요. 순간적인 킬패스나, 우리나라에서 정우영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 정도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나는 정우영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은 조금 약한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 수비형답게 진짜 끊을 때 끊어주고 엄청 적극적이고, 괜히 눈 감고 뽑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우리나라 정우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원두재 선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투가 원두재를 안 뽑았다? 이거는 정말 울산을 뭔가 진짜 배려한 건가? 왜냐면 원두재만 안 뽑았으면은 뭐 배려하거나 뭐 홍명보 감독이 뭔가 어떤 그런 암묵적으로 의견을 밝혔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동준까지 같이 안 뽑아버리니까 벤투 감독이 이번에는 좀 울산을 배려를 했나? 왜냐면은 올림픽 때 너무 울산이 피해를 받고, 예전에도 대표팀 차출할 때 울산 선수들을 많이 뽑았으니까 그런 걸 벤투 감독이 감안하고 뽑았나? 왜냐면 당장 월드컵은 아니니까, 당장. 아무튼 수비형 미드필더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백 강상우, 이기재. 굉장히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K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소위 말해서 최상위권, 최상위급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 K리그1에서 발탁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자, 사이드백은 여러분들 없습니까? 누구? 아쉬운 선수들? 별로 사이드백은 이견이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사이드백은 넘어가겠습니다. 김문환 선수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김문환 선수는 정말 제가 아시안컵 땐가 아시안게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양쪽에 김문환, 김진야가 나왔던 그 아시아 대회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아시안게임인가요? 그때 나는 김문환 선수, 그 대회에서 김문환 선수를 보고, 김문환은 무조건 이견이 없는 우리나라 차기 오른쪽 사이드백이다
라고 느꼈던 적이 저는 있기 때문에 최근 A매치 대표팀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주춤한 것 같긴 하더라고. 자, 아무튼 뭐 사이드백은 넘어가겠습니다. 센터백 이견 있었습니까? 이견? 센터백? 센터백 김영권, 박지수, 김민재, 권경원, 정승현. 이견 있나요? 이견? 홍정호, 정태욱. 그죠? 정태욱 선수도 대표팀에 뽑혔던 적이 있었죠. 정태욱 선수는 아직 이런 지금 짬밥 있는 선수들에 비해 아직이라고 생각을 했나봐. 왜냐면 알다시피 센터백은 진짜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뭐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태욱 선수를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그 영상에서 서술해놨고, 근데 지금 보면은 20대 초반 선수가 없어. 그 센터백을 보면은 김민재가 제일 어린 거 아닌가? 근데 뭐 김민재는 그냥 넘사벽이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지금 김민재는 붙박이고 나머지 한 자리 놓고 경쟁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뭐 김영권 선수가 유력하겠지만. 자, 뭐 그러면은 일단 그게 없는 것 같네요. 이 센터백도 큰 이견이 없고. 자, 이렇게 오늘 대표팀 발표 명단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당연한 얘기를 좀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진섭, 박건아, 뭐 김기동, 뭐 지금 현재 K리그 감독들, 이 감독 10명 모두 다 무조건 이 선수는 뽑혔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안 뽑히진 않았잖아요 지금, 그죠? 뭐 예를 들면 그게 손흥민일 수도 있고, 그게 황의조일 수도 있고, 그게 김민재일 수도 있고, 이 예를 들어 조규성이 지금 뽑혔어. 조규성이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란은 아니고 깜짝 발탁됐잖아요 조규성이. 이 10명 중에 3명, 4명 감독은 조규성, 나라도 조규성 뽑아. 왜 조규성 가진 게 좋거든. 면 조규성은 말도 안 되는 선발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벤투 감독 고유의 권한, 결국 제가 돌고 돌아서 말씀드렸죠. 돌고 돌아서 벤투 스타일, 벤투 감독의 고유 권한. 그러니까 결국 벤투 감독의 고유 권한, 우리는 벤투 감독을 이제 믿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정말 우리의 4년에 한 번 있는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을 아사간, 뺏어간 그런 책임은 제일 일선에서 져야 되는 게 사실 감독, 뭐 우리나라 축구협회 뭐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비춰지는 거는 감독이니까 그 책임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 월드컵을 내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 나가는 걸 못 본다? 그게 불러올 파장? K리그에 불러올 파장?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축구에 불러올 파장? K리그 팬들, 축구 팬들 선입견? 정말 엄청난 책임이 따를 것 같아서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10회 연속 진출 실패? 어떡해? 아 진짜 나 너무 무서운데? 오늘 제 얘기가 뭐 뻔한 소리였는지 재밌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선수 영상을 할 때마다, 라이브를 할 때마다 그게 재밌었고 뭔가 유익했고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는 맡기는 건데 지금 현재 몇 명 보고 계시죠? 257명 딱 좋네.